안녕하세요. 최대충의 야메 타코입니다. 타코는 멕시코 음식이고 아주 뭐막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제가 옛날에 일했던 경험을 대상으로 야메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컵 준비해 주시고 카레 가루를 아무거나 쓰세요. 루 쓰지 마시고 루로 블록 카레 빼고 가루 카레로 그 쓰시고 한 3스푼 넣고 그다음에 라면 스프를 그때 제가 남겨놓으려고 한거 있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라면을 넣는 게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거를 한 스푼 정도 이렇게 3대 1의 비율로 섞어서 주시고 그다음 후추 조금 뭐 취향에 따라서 뭐 다른 파우더 뭐 있으시면은 그거 넣으셔도 되고 뭐 향신료 더 좋으시면은 뭐 오레가노 뭐 바질 뭐 whatever 다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파를 차패 줄 건데요. 양파는 이렇게 써는 방법 뭐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금방금방 빨리 하고 치울 거라 가지고 저는 조금만 했습니다. 조금만. 절대 제가 칼질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찹해 주시고 그다음 고수도 다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도 그냥 다지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근데 깨알 팁을 조금 드리자면 고수는 그 이파리 부분이 향이 덜 하기 때문에 줄기 부분을 안 쓰고 이파리만 쓰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줄기 부분이 향이 강력해가지고요. 못 드시는 분들은 뭐 다른 걸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저는 깻잎을 넣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민지를 쓸 건데요. 돼지고기 민지에 약간 만들어뒀던 타코 파우더를 조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따라서 뭐 기름이나 뭐 마늘이나 뭐 원하는 대로 넣어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름은 꼭 넣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저 접시가 너무 작아가지고 접시 안에서 비비다가 하도 승질이 나갖고 그냥 장갑에 넣고 비벼버렸어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업장에 있어서 그 고추 기름이나 little bit 뭐 그런 것들 뭐 있으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고춧가루 이렇게 넣었네요. 내가 했는데도 자꾸 까먹어요. 이거 까먹다가 그냥 탁 까먹겠네. 네. 아, 그래서 열심히 비벼주신 다음에 팽개쳐 주시고, 아, 이거 미안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살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살사는 케첩 한세 숟가락 정도에 마늘 뭐 아까 만들어둔 그 타코 시즈닝이나 그 다음에 뭐 후추 그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카레가루만 넣고 카레가루 마늘, 케첩만 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는 거. 저는 여기 아까 썰어둔 고수나 뭐 양파 이런 것도 넣었지만 그것만 해도 괜찮다는 점. 그냥 뭐좀더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타바스코를 넣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코팅팬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저도 코팅팬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커다란 저희 스탠 냄비에 냄비가 아니죠. 스탠 프라이팬을 하기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스탠 팬인데 다 들러붙어서 아주 골치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괜찮은 그냥 코팅팬 쓰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 하다가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모던하우스에서 스탠팬 산 거에다가 이제 또띠아를 데우고 있죠. 또띠아는 이제 기름, 물 이런 거 묻히시면 안 됩니다. 그냥 데우시면 돼요. 또띠아에 어차피 기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올려서 데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랄까요, 뭐또 다른 살사라고 할까요? 일단 시큼새콤 이런 아이들을 하나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양파에다가 라임즙이랑 소금, 후추, 뭐 고수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조림만 하면 되죠. 여기까지 보통 딱 준비하면 이제 조림만 해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준 비율로 좀 다량을 하셔가지고 조립해서 만들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계란 그 프라이를 얹은 멕시코 그 브런치 메뉴가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스크램 불이 된척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패한 계란 프라이 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드시고요. 그다음 치즈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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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아무거나 올리셔도 되니까요. 아무거나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입맛에 맞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 뭐, 크림 치즈 뭐다 돼요. 하지만 저는 불맛을 위해서 토치류지를 조금 했다는 거. 아, 그리고 남은 살살을 이제 그릇에 따로 담고 이 그릇 보세요. 라면집이라 라면 그릇밖에 없어서 이렇게 플레이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저는 이제 먹으러 갈 테니까요. 고수 뿌리는 거 봐. 너무 맛있겠다. 그럼 저는 이제 먹으러 갈 테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최대충의 야매 요리였습니다.